다음 날 새벽. 안개도 걷히지 않은 섬에 아침을 여는 사람은 삼남매의 아빠. 그리고 배의 첫 손님은 다름 아닌 삼남매의 첫째 효정이입니다. 육지로 등교해야 하는 중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너 완전 이제 출항 준비해야지. 출항 준비를 해야. 새벽 6시 반, 첫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 중학교에 가야 하는 효정이. 매일같이 잠이 모자랍니다. 어제 몇 시에 잤지? 몰라요. 몰라요? 네. 그래 놓고 아침에 오면 배에서 자요? 네. 오늘 날 세수해서 안 했어? 안 했어.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오늘은 가야겠네. 이따가 시작하고 가는데. 네 집 앞에 와서 크고 나면 문 닫아보지? 뛰어요. 내가 왜 빼요? 사춘기가 시작된 걸까? 부쩍 말대꾸가 많아진 효정이 때문에 최근 아빠는 한숨이 늘었습니다. 눈을 좀 닦아라. 눈이야. 예. 어? 묶어봐. 오늘도 이렇게 아빠와 딸이 아침 바다를 나섭니다. 채워줘. 오늘 몇 시 오노? 어?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시간 넘게 걸려 학교에 가야 하는 섬마을 효정이. 잠시 정착했던 배가 다시 섬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는 특별한 손님, 배로 출퇴근을 하는 형제의 분교 선생님들입니다. 말썽 많이 부리지? 다 알면서 뭘 그랬습니까? 교사와 학부형 사이의 불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 참 무지 육지의 학부형들 매일 선생님들 두 분 하루에 두 분을 본다 하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그래 했는데 이제 뭐 자주 보니까 이제 일상화된 거지. 그런데 연도에는 최근 모였다 하면 나누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아유, 동네에서 해주는 대로 가야지. 지중이 해주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 되도록이면 다 같이 이런 모이고 이웃에서 모여 살아야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지금 문제지. 좋겠지. 아직 결정도 안 되고. 그렇긴 해. 아이고 좋은 방향대로 해갖고 좋은 대로 가야겠는데. 예. 좋은 식으로 하고. 돈을 많이 주면 좋은데 돈을 많이 줍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이런 데서 살다가 육지 나가고 못 살지. 뭐를 어떻게 해가 먹고 살겠고 살고 어떻게 될란지 알 수가 없다. 신항만 공사 때문에 연도를 나가야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데요. 나간다 해도 이곳이 떠나면 직장 나와가지고 또 되는 일도 없고, 아니고 직장도 없고 이제 뭘 해가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 좀. 보상 그거 받아봐야 뭐지. 얼마나 돼 근데? 정부에서 하는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고 사는데. 섬에서 나고 자란 아빠 최지도 씨는 섬에 놀러 온 엄마 주연희 씨를 만나 삼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빠가 다녔던 연도 분교를 다니고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바다를 벗삼아 무럭무럭 커가는 삼남매. 그런데 요즘 섬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육지에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한다 치자 그게 적응을 하려고 하면 힘이 좀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들겠죠. 그 적응 시간, 그 적응할 시간이 이게 참 잡잡한 심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놀다가 이래 들어와가지고 또 뭐 밥 먹고 나가 놀고 마음 놓고 이래 있다가 육지 나가면은 밖에 못 내보내지. 우선 육지가 좀 험악하니까요. 1분 1초가 불안하죠.
세상이 이게 그만큼 험난하고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야 지금. 섬에서 태어나 자라온 삼남매가 육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크다. 이게 한 마리만. 이게 크다. 우와, 이게 두 마리 다 그냥 와서 비켜봐. 이게 두 마리 다 해. 고기 한 마리만. 좀 다 끊어라. 얘는 무섭다. 이거 끊어라. 어? 이거 잘라라. 잘라라. 이렇게. 빨리 먹으러 빨리 들어가. 오늘은 버려진 어망 안에서 발견한 물고기 새끼와 개 한 마리가 형제의 친구가 됐습니다. 여기를 찢어. 어쩌라나. 쫄아서. 살아있나. 얘는 죽었다. 꽤나 살아. 걔는 살아있는데. 죽었다. 고기는. 고기 살았다. 얘 살았다. 얘. 한 더. 이거요, 간수의 새끼거든요. 조금만 키우면 돼요. 먹으니까 총 여덟 개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어? 배를요. 아, 저 조그만 거를요? 네, 총 여덟 개. 아저씨, 이거 좀 지켜주세요. 무잖아요. 무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뒤집어라, 뒤집어. 때려라. 아, 나봐, 이렇게 쉬면 먹어, 이놈들. 삼남매에게도 섬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향이 없어지는 거죠. 응. 우리 학교도 없어지고. 저는 제 동물들이요. 죽으니까 아 동물들다. 그 자기들도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공약 때문에 이 연도가 없어지면 자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갈데 없어서 그냥 자기가 목숨 걸어 죽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요. 네.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섬마을 해지는 시간. 아니다! 아니, 시간에 떨어진다! 아예 구름 때문에 가려졌네. 아니거든! 아, 밥이야. 어쩔까? 네, 과학 엄청 해야지. 네, 이렇게. 아, 정말 예쁘지 않나, 이거 봐. 예쁘지 않나? 아, 나 이때까지 뭐, 이렇게 매일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지금처럼 아이들이 섬에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제가 오늘따라 아빠가 퇴근하길 기다린 이유가 있는데요. 얘들 먹으면 빨리. 네, 이거 줘요. 저는 낚시 하고 싶어서요. 아빠 따라가는 거여서? 네. 맞죠, 자기야. 그런데 전 낚싯대가 없어요. 아빠가 조금만 기다리면 만들어 줘요. 밤낚시가 취미인 아빠를 따라 나서기로 한 날입니다. 아빠, 여기서 고등어. 머지않아 아빠를 능가할 낚시꾼이 되고 싶은 막내 효석이에겐 모든 게 호기심거리. 이제 내하고 요래 나오면은 저기들 마음대로 이제 놀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뭐 저것도 뭐 저거 나름대로 뭐 또 이제 아빠 낚시하는 것도 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뭐 따라 나오겠죠 뭐. 반면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한 효진이. 벌써부터 좀이 쑤시는 모양인데요. 언제쯤에 고기 잡혀요? 그것도 아빠가 잘 모르겠는데요. 빨리. 그걸 왜 물어보지? 회를 먹고 싶어서. 아, 고기가 안 잡히는 걸 어떻게라고? 잘 잡으면 되지, 잘. 아주 좋아. 그때! 저부터! 고등어!
뭐야? 오! 고등어. 드디어 회뜨기 딱 좋은 크기의 팔팔한 고등어가 아빠 손에 들려 나왔습니다. 어, 고등어다. 아, 고등어. 좋아. 네. 어? 네. 너 정말 죽을래? 사귈래? 아니면 나만 갈래? 어떡할래? 빈탄하는 것보다도 한 번 잡는 게 안 좋을까요? 아까하고 특징이 많이 다른데요. 이제 한 번씩 좀 올상 싶은데. 섬의 구석구석을 꿰고 있는 아빠. 이맘때 이 장소는 고등어, 정어리, 갈치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네, 갈치. 오! 갈치. 갈치야. 우와, 이 은빛한 몸치. 아이, 컸네. 아빠 이것보다 더 큰 거 한번 잡아봤지? 어? 어, 빛깔 만져볼래. 오, 빛깔 좋고. 응. 자, 그러지. 와, 짱이다. 태호진, 빨리 가자. 왔다, 형님. 가자, 가자. 아이들 잘 시간이 되어 다른 때보다 일찍 낚싯대를 접는 아빠.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파이네. 갑시다. 갑니다. 오늘은 고등어 세 마리, 갈치 한 마리에 만족하기로 합니다. 조금 무거운데요. 어! 고작 네 마리 잡아가지고 이건 아주 이건 쪽팔리는 건데요. 나죠. 나죠. 아무리 못 나가도 20마리 이상 나가야 그거도 뭐. 해도 처먹고 그걸 하는데 오늘은 조항이 별로 안 좋네. 왜 계속 놀냐니까. 아가들 너가 팔로정에서 불 켜놓고 고 기다리고 있어. 팔로정 켜는 데가 없다. 아 됐다. 말 잡았습니까? 뭐 잡았습니다. 뭐 좀 챙길까요? 그럴 말 없어요. 섬 사나이 아빠의 능숙한 생선 손질이 시작됩니다. 소산을 하실 겁니까? 좋지요. 사놨는데. 내가 고기를 못 잡으면 어디 가려고 소주를 사놨지요. 별걸 보내준대요, 잡아온다고. 잡아온다고 별걸 도와주는데요. 네, 항상 그 잡아오니까. 3-4마리라도 항상 그 그냥은 안 오니까 꼭 잡아야 날씨 가면은 그냥 못 오니까. 집 앞이자 바다 앞인 팔각정이 가족의 외식 장소. 피서 갈 이유가 따로 없겠죠. 엄마, 나 고등어 잡았다. 바로 집에서 바로 코앞에 피서 왔는 게. 야, 내라면이야. 채우지, 채우세기. 응. 너가 요래 문당은 처음이지? 아니요. 아니요. 이 아니요. 근데 육지에서 이 있는 거 꿈도 못 꿔. 꿈도 못 꾸긴. 양식장 가서 잡아서 먹구만. 그래. 근데 양식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얘나 같은 거요. 아니야, 달라. 방금 잡은 횟감에 소주 한 잔. 바다 앞에서 맛보는 하루 일과의 특별한 만찬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드세요. 톡 쏘는 이 맘. 맛있다. 고기는 바로 딱 잡아와가지고 얼음 샷이 딱 식혀가지고 바로 식장만 해가지고 설이 먹어야 제맛이지. 해집에 수육 안에 이어놓고 먹는 거는 고기 아니에요. 아빠 지금 해올 줄 모르네. 배나 일부 배입니다. 바로 낚자마자 바로 떠먹어야 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응? 놀러 가서 먹어봤니? 잡아가?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았지? 상식. 공부를 그래야 하나. 러브 잘 러브 잘. 아, 그럼 잘 기다려 보세요. 아, 알았어. 보지. 아, 기다려. 이 원래 그렇게 되시나요? 바다 앞 삼남매 가족의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